전라북도 군산으로 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유독 항아리가 많은 집 보이시죠? 마당을 포위한 항아리. 이 집은 항아리 많기로도 유명하지만 떡방앗간으로도 소문 자자한 곳입니다. 뭐 어디 닦아요? 어, 이런 데 다 닦어. 그냥 닦을 거 많잖아. 다 닦아. 야, 이것만 있는 줄 아냐? 엄청 많아. 이것만 보고 싶네. 저는 연애할 때 늘어나는 걸 봐가지고 그냥 아 많구나. 너는 힘들어도 이거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 아니, 뭐, 덤 쪼그라들어가네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할머니 그러셨어. 야 이래서는 골병 안 들어. 걱정 말고 이래요 그래. 시어머니네 시어머니. 진짜 시어머니. 진짜 시어머니지 그게? 고부간 이야기 속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였네요. 이 집엔 4대가 모여 살고 있답니다. 반백년 동안 가족이 지켜온 방앗간. 그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긴 세월이 내려앉은 곳. 맨 안쪽엔 이구역 터줏대감 장작불 아궁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집 서열 2위는 며느리 김미숙 씨.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자리를 논할 수 없는 서열 1위는 김보김 할머니. 83 나이에도 보김 할머니는 여전히 아궁이 앞을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게 떡이 맛있다. 이거는 지만대로. 떡이 맛있게 익어가는 시간. 왕 할머니의 고집으로 지켜온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어느새 방앗간에는 평생 동업자가 두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좋게 30년은 넘어야 신입 딱지 뗄 수 있다지요. 어, 30년 넘었죠. 시집 온 지가 40년 다 됐던 게 그때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다 됐어. 며느리는 이제 시집 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맨 한 10년? 10년 오래 안 된 거예요? 네. 40년에 비하면 오래 안 된 거지. 아직 신입이시네요. 얼마나 더 하면 그냥 쳐주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배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 잘 먹어. 가업을 이을 자식이 있다는 것. 아마도 복 중에 큰 복 아닌가 싶습니다. 3대가 찰떡 궁합으로 빚고 있는 찰떡. 그 맛 보기 전 눈부터 호강입니다. 야 간만 나 한번 먹어봐. 이거. 맛있습니다. 간 맞아? 응. 떡집에 시집 오길 잘했네. 이 일이 많아서 맨날 이렇게 먹으면 살쪄요. 안 돼요. 경력 10년 차 방앗간 신입 아기 며느리 박은아 씨의 하루 일과가 끝나갑니다. 마당에서 혼자 분주한 사람은 미숙 씨 아들 상우 씨. 평상시에 많이 못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는 식구들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맛있는 음식 한번 먹고 올 수 있게끔 해보려고요. 어, 너야, 뭐, 겁나다. 맛나게 생겼니? 맛있게 생겼어? 응. 떡이 맛있어서 자동으로 맛있게 될 것 같은데? 떡이 맛있잖아. 상우 씨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비장의 요리는
떡 피자. 신구의 조화라고 할까요? 가래떡과 피자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집니다. 어때? 맛있어 보이지? 이 정도면 됐지. 민서야, 아빠 피자 만들었는데 이거 어때? 응? 겨워. 어? 겨워. 피자 만들었대요. 떡 피자. 응? 떡 피자. 에이, 일로 빨리 일로 앉아봐요. 어? 이거 그 가래떡으로, 아까 뺀 가래떡으로 피자 만들었거든? 일단 어머니 입맛은 통과. 어때? 응, 맛있어. 응. 맛있어. 그냥 사먹는 피자보다 진짜 이게 훨씬 맛있어. 손으로 먹는 거예요? 왕 할머니 입맛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민서가 그러면, 아 그래. 할머니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 괜찮아. 그래, 할머니 빈맛은 못 알아. 괜찮아. 난 내 차질 아니야? 할머니 취향은 아니세요? 할머니 취향은 아니야. 사제의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구만요. 일단은 포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2대, 3대, 4대까지만 하는 걸로. 진짜 맛있어? 진짜 아빠 맛있어. 아빠 자주 해줘야겠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랑 붙이다 보면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전혀 그 이렇게 말 한 방아 선이 드러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죠. 어?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죠. 뭐?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된대요. 살을 많지 살았어. 이게 할머니는 그만 살았는데. 오늘은 우리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겨울을 심표의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임금님 간식이에요, 이게. 우리 할머니가 계시던 탑댄스를 하는 거야. 너는 네 발이니까 더 신나겠다 싶다. 행복은 그 느끼는 데 있다. 내가 즐기는 만큼 내 세상이다. 네, 여름 공기하고 또 틀립니다, 겨울에는. 좀 프레쉬하다고 그럴까? 네. 일생에 가장 드러운 날이지 않습니까? 제일 뜨거울 때니까 행복해야죠. 통째로 먹어봐, 통째로. 빨아서 봄. 이게 행복인데. 그런 말이야. 간다. 이쁜 게 데리고 살지, 배신을 데리고 살아. 밥 먹으라고? 응. 지금 해야 됩니다. 이 던쪽으로 한번 만들게.